이제 볶음밥이니까. 그렇죠. 여기 밥이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밥을 이렇게 넣고요. 이 밥을 여기다가 파에다가 먼저 볶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파만. 진짜로 선생님께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일 수 있는데요. 네. 집에 그냥 남은 밥 퍽 퍼서 그냥 남은 거 촉촉해서 딱 지금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찬밥 하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한번 땡 돌려서 하세요. 그냥 하시면 굳으니까 물 수분을 조금 둘러서 뚜껑 덮어서 살짝 땡 돌리시면 아주 맛있게 되죠. 저는요, 오늘 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배우네요. 아까 스크램블하고 문어하고 좀 주시면. 네. 자, 우선 이 파 볶음밥만으로도 참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싹 집어 넣으시면, 밥 하나에 지금 한 공기에 많은 단백질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자, 선생님, 근데 제가 이 볶음밥의 비밀은 조금 알아요. 군대 있을 때 저는. 네. 볶음밥 많이 해 먹어봐서 방금 하셨듯이 이렇게 눌러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콕콕콕 으깨지 마시고요. 네. 살짝 눌러주시면서 하시면 치사병 하셨나 보다. 아, 치사병은 아니고요. 그러셨어요? 몰래 이제 치사반 가서 볶음밥. 아, 그러셨구나. 예. 자, 여기다 좀 깻잎 좀 주세요. 깻잎이요? 네. 자, 깻잎을 이거 전체 다? 네, 다 넣으세요. 네. 이렇게 뿌려서 넣으시면 좋죠. 그렇죠. 이거 주말에 해서 드셔도 좋겠죠?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불 닦으시고요. 뭐 너무 간단하니까요. 그죠? 자, 여기다가 참기름. 자, 참기름. 네. 참기름보다 넣고 참기름 좀. 저 냄비받침 좀 주시겠어요? 동기 씨? 저 뒤에 있죠? 저 뒤에 있는. 자, 냄비받침.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제 간을 보시고 간장간이나 소금간을 더 하시고요. 네.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자고요. 네. 그렇죠. 우리 음식은 뭐니뭐니 해도 참기름이 들어가면 아주 풍미를 더하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후딱 이렇게 금방 만든 요리지만 또 굉장히 좀 맛있어 보이게 자, 그릇에 한번 담아볼 텐데요. 부추가 또 들어가죠? 아니요. 부추도 넣어도 되고요. 깻잎을 넣어도 되고 어떤 것도 괜찮아요. 아, 부추 대신 깻잎을 넣은 거네요. 쑥갓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쑥, 부추 다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냥 깻잎만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이제 뭐 파만, 잔파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저는 선생님의 이런 면이 너무 좋아요. 있으면 넣고 아니면 딴 걸로 넣어도 그럼요, 되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저도 깻잎 향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예, 지금요, 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요. 요 색깔도 사실은 그 문어 중간중간에 분홍빛. 붉은빛이 보여서, 그죠? 노란빛, 초록빛,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 냄새가요. 네. 그 아까 넣었던 마요네즈 때문인가요? 뭔가 향긋한 향, 그리고 깻잎 향이 올라오면서. 봄이 좀 빨리 왔으면. 그죠? 내 입 안에 봄이 왔으면. 그런 마음. 따뜻한 봄입니다. 네. 조금 이따 만나자. 네. 요거 조금 치워주시고요. 제가 여기다 찌개를 좀 놔볼게요. 요거 좀 보세요. 형빈 씨, 세상에. 네. 이렇게 찌 끌어올랐어요. 아, 벌써 됐어요? 네, 끌어올랐어요. 야. 근데 저기 파나마 있죠? 네네. 파 좀 주시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는 파를 또 촥. 자, 파를 넣어서 오래 끓이지 마시고요. 파를 좀 넉넉히 넣으시는데 살짝 끓이세요. 파는. 드시는 동안에 살풋. 네, 파 향이 좀 이렇게 섞여가게 아삭아삭할 수 있도록. 네. 자, 이렇게. 아니,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날 하루 식사는 끝이네요. 그럼요, 그럼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찌개 하나에다 김치 하나 있으면 먹죠. 그렇습니다. 저 볶음밥에다 김치 하나 있으면 먹지만 네네. 오늘 모처럼 이렇게 기분 좀 내서 이렇게 드시자고요. 막 바글바글 끓어요. 일정 보세요. 어머! 이야, 맛있게 끓죠? 이거 저기 TV에서나 보던 건데. 아, 보세요. 이렇게 해서 말린 호박찌개. 이야. 다 끓었어요. 네, 선생님. 네. 제가 사실은요. 네. 가장 기대했던 요리가 이 말린 호박찌개고 문어 볶음밥은 별로 기대는 안 했었는데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또 지금 마음이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요거 기대가 됩니다. 드셔보세요. 자, 그럼 말린 호박찌개 그리고 문어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말린 호박찌개와 문어 볶음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말린 호박찌개는 우선 말린 호박을 설탕물에 담가 불린 뒤 물기를 꼭 짭니다. 핏물 뺀 소고기와 두부는 먹기 좋게 썰고 불린 표고버섯은 채를 썰어주세요.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달달 볶은 뒤 고추장, 된장을 넣어 양념합니다. 여기에 쌀뜨물을 부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국물이 끓으면 표고버섯, 불린 호박, 두부를 넣어 다시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어 한 소끔 끓인 뒤 간장으로 간을 하면 말린 호박찌개 완성! 문어볶음밥은 먼저 삶은 문어를 잘게 썬 뒤 청주, 간장, 베이킹소다, 후춧가루, 전분가루에 버무려 밑간합니다. 밑간한 문어는 기름을 두른 팬에 볶아주세요. 달걀은 간장, 청주, 후춧가루, 마요네즈를 섞은 뒤 기름을 두른 팬에 부어 스크램블 에그를 만듭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파를 볶다가 밥을 넣어 고루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달걀과 문어, 채썬 깻잎을 넣어 볶은 뒤 참기름을 두르면 문어볶음밥 완성! 오늘의 요리! 말린 호박찌개와 문어볶음밥으로 가족의 입맛을 맛있게 사로잡아보세요. 네, 말린 호박찌개와 문어볶음밥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식을 해봐야 네, 되고요. 제가 네, 좀 떠서 드려볼게요. 이 안에 형빈 씨가 썰어놓은 여기 두부도 있고요. 네. 형빈 씨가 썰어놓은 쇠고기도 있거든요. 한번 골고루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형님, 좀 네, 먹어도 되죠? 네, 드세요. 아유, 예, 진짜. 아, 이거 호호 불면서 예? 밥 한 숟가락 그냥 해가지고 그런데 어떠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야, 먹었다 온 눈물. 여기다가요 밥 한 숟가락 딱 해가지고 하고 먹으면 맞아. 와, 너무 맛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해서 네, 맞아요. 하니까 너무 그럼요, 맛있어요.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그 자리에서 이 큰 방에서 드셔야만 제대로 맛을 볼 수 있죠. 예. 네, 요 이제 볶음밥 한번 드셔보세요. 자, 뭐 제가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만은 만들어지고 나서야 저를 한껏 기대에 부풀게 한 요 문어 볶음밥입니다. 네. 어떠세요? 선생님. 네.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근데 이게 영양가도 많다고요. 그렇죠. 야, 이 맛있고 영양가도 많고 이거 너무 세상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야. 네. 아니, 오늘은 네, 특히나 더 놀라운 것이 그냥 숭숭 집에 있는 재료들을 썰어서 만든 요리가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도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요, 우리 이혜정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엔 노릇한 닭튀김에 새콤달콤 매콤한 소스를 끼얹어 먹는 맛깔난 닭고기 튀김과 별미 요리 미역 달걀 부침 절대 놓치지 마세요.